남편이거든요. 아니, 있잖아요. 지금 자리를 바꿔야 돼. 지금 사람한테 자리를 바꿔야 돼. 사실 있잖아요. 여자분들은요, 저렇게 자상하게 바깥일 얘기해주고 이렇게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안 해준다고 뭐라 그러는데. 아, 지금 지금 네?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행복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게 싫어요. 제가 한 번에 만삭 때 너무 힘들어서 가자고 했어요. 근데 3, 4시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가자, 좀 가자, 가자, 좀 가자, 이러고 있었어요. 다 잊히는데요? 친구가. 방금 이빨 가는 대로 못 들었어요? 가자. 가자고, 그러는데, 아, 이거 한 번만 더 모아자. 이거 한 번만 더 모아가자. 만삭인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집에 좀 가자고! 하고 소리 지르는 적이 있었어요. 네. 아, 심하시네. 솔직히 저는 3시간 지난지 몰랐습니다. 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몰랐고, 정말. 근데 그게 사실 시간을 떠나서 한 번 그랬으면 만삭이라서 힘들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늘상 짜증내거든요, 늘상.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아내의 진정한 뭐 아줌마스러운 네. 모습은 집안일도 좋아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또 집안일은 절대 안 합니다. 응? 왜요, 왜요? 잠깐만요, 응? 왜요, 왜요? 잠깐만요, 아내한테 먼저 들어가요. 집안일 안 해요? 응. 안 도와줘? 네, 집안일 안 도와주고. 오! 그럴 때는 되게 보수적인 남편으로 돌아가요. 아, 그러면 아. 집에 와서 입만 나불나불 되는 거예요? 어, 짜증나지, 그러면. 야, 야 이러면 잔소리 진짜 심하겠다. 네? 주로 집에서는 뭐 해요? 뜨개질하고. 뜨개질이요? 예. 뜨개질이요? 목도리, 예. 목도리를 떠준다고요? 예, 떠, 손수, 손뜨개질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만들어줘요? 조마조마해, 이제 비즈 같은 걸로. 예. 목도리나 비즈 이런 거 해주면 좋잖아요. 좋아요? 아니, 그냥. 잘 만들었지만 이제 하고 다니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크기가 안 맞으니까 긴다거나 누가 봐도 어이구 남편이 만들었나 봐요. 어이구 남편이 만들었나 봐요. 남편이 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분은 그런 거 쓰잘 때 용 필요 없고 청소나해줘. 네네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진짜 네? 딱 그럽니다. 네? 네, 말씀이 알았거든요. 네? 네, 말씀이 이렇게... 알았거든요. 연예인들 얘기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연예인들 얘기하잖아요. 알았다고요. 지금 부인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와다가 마치 알았다니까요. 뭐 어떤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안 돌아다니고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네, 너무 귀찮아요. 남편이 얌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얌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분은 그러면 좀 어떤 여자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두려워, 솔직히 나이가 더 들어가서 더 남성스러워질까봐 앞으로 조금 더 부드럽고. 내가 하고 얘기를 할 때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 쇼핑도 시간 조금 줄 테니까 같이 좀 즐겁게 애들이랑 다녔으면 좋겠고 쉬는 날은? 쉬는 날은 좀 여행도 좀 자주 가고 안 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정말 시체입니다 진짜 깨우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오늘은 첫 번째 고민이지만 고민이 하나인 줄 알았지만 두 개입니다. 아내 때문에 고민이고 아내는 여성스러운 남편 때문에 고민이에요. 진짜 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자들의 마음은 지금 여자의 고민을 이해할 것 같고 여자분들은 남자분의 고민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그렇죠. 반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대라. 그러면 오늘 150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이방희 씨부터. 제가 볼 땐 고민 아닙니다. 안 들으세요. 고민 아니에요. 예, 큰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뚝뚝한 남편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할 서로 무뚝뚝해 말도 안 하고. 예, 그럼 진짜 이스러거든요. 무언가 되는 거지. 저도 뭐 고민이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이렇게 밖에 있는 일을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남자들은 또 어느 선 넘어가면 피곤하니까 안 하거든요. 예, 예. 두 분이 좀 더 맞추신다면 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저 남편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김세현 씨. 저는 반대예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눌러주세요.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려가 좀 덜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다 해주는 것 같고 만들어서 주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하는 것 같이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는 남편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내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어떤 고민이에요? 빨리 눌러주세요. 1, 됐습니다. 결과 보이시죠? 지금 136표의 도료공포 승낙선이 1입니다. 자, 끝자리 9. 아, 9. 아, 9. 아, 9. 아, 9.